아, 김원조 씨, 먹을만 하십니까? 예? 먹을만 하십니까? 먹지 마시고, 저랑 지금 스폰 나왔습니다. 스폰 2만 개 나왔습니다. 며칠간 호루추 메로 섞어가지고 푸드파이터 갑시다. 푸드파이터 갑시다. 지금 몇개 시켰습니까? 저도 메론 바나나 딸기 다 시켰습니다. 핸디캡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치셨나요? 그걸 어떻게 제가 그럼 저 토코나 끼워 줍니까? 그 대신에 저기요 바톤 터치 할때아 벌리고 먹어야 됩니다. 설마 민서십니까? 예. 여자입니까? 남자 1회라고요? 그러면 스폰은 개구라병이고요. 스폰 말고 개인적인 별풍선 반갑시다. 2000개 갑시다. 쪼르셨나요? 바둑터치할 기회 드릴게요. 아, 쪼그라져. 그럼 통닭값도 안 나오는데. 아니, 씨발. 김봉춘 팩이 어디 갔어요? 해병대 팩이 어디 갔습니까? 2000개? 좋습니다. 언제 옵니까? 뭐예요? 순살이요? 저 순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뼈에 살이 발라질 리가 없죠.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병신 새끼야. 대가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김문조 씨 방송 들어갈 테니까 우리 개수를 정확하게 하죠. 네? 아, 지랄하지 마세요. 리방 가세요. 아, 리방 하세요, 빨리. 아가리 오시고 빨리 리방 하세요. 저희는 2만 명 있습니다. 빨리 리방 하세요. 아, 놀법 하지 마. 아니,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 야, 봉주 씨. 리방 하시고요. 개수를 정확하게 셉시다. 가슴살부터, 그 다음에 다리살까지. 개수를 정확하게 세가지고 푸드파이트예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십시오. 리방 하세요. 자, 그리고 터치하실 때, 아, 벌리고, 없는 거 확인하고 터치를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오늘 김봉준이랑 끝을 보네요. 호르츠. 자, 김문주 씨방 들어가도록 할게요. 19금 풀어야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시만, 맥주 치울게요. 자, 김문주 씨. 자, 정확하게 일단 닭살한 게 드세요. 자, 빨리 전화하세요. 일단은 닭다리 한 개, 닭다리 두 개, 그 다음에 닭다리 세 개. 닭살 한개 먹었죠? 일단 두 개. 여기 놔두고. 두개 놔두고. 아, 드립 좀 그만 치세요, 여러분들. 드립 그만 치세요. 아니, 띠발 드립 그만 치세요. 드립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후르츠를 좀 먹어봤는데 이건 약간 조금 매니아층이 좋아하는 그런 통닭입니다. 이제 약간 좀 이거에 과일 맛이 나면서 아우
스멜, 띠발. 이게 약간 조금 막, 그러니까 밥이랑 치킨이랑 못 먹는 사람들. 약간 조금 다른 거랑 곁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땐 그럽니다. 왜냐면 갈 향이 너무 강해요. 아우, 스멜. 정말 쩝니다. 일단은 제가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딸기 맛이 제일 맛있어요. 딸기 맛이 강하게 맛있습니다. 일단 바나나는 약간 좀 느끼하고요. 멜론은 일단은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비주얼상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김홍준 씨. 뭐예요? 아니 이 새끼 기름 참 기다려봐. 아, 형님들 잠시만요. 푸파 연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푸파가 뭔지 저 새끼들은 두 명, 나는 한 명. 푸파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벌칙은 없고 그냥 그걸로 하도록 할게요. 오늘 2연승 갑니다. 자,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로 맞춰야죠. 새끼는 이제 두 마리이기 때문에 개수 있게 하나하나 하면서 일단 개수로 맞춰야죠. 개수로 맞춰야 됩니다. 놀부세 형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뭐지? 그 맛이 좀 나요. 그 이제 술집에서 팥빙수 갈면 이제 과일 올려주잖아요. 약간 그런 냄새예요. 그런 스멜이에요. 그냥 진짜 과일이 아니라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존나 특이해요. 내가 잠시만요. 단톡마기 형님. 저분 진짜 옛날에 단톡마기 형님. 저분 옛날에 제 열을. 아, 저 새끼 씨발. 내가 그때 먹튀했지. 단톡마기. 저 새끼 완전히 허세 개쩝니다. 그때 단톡마기 형님. 그때 안쏘 별풍선이나 좀 쏘세요. 걔 늙은 이 새끼야. 그때 옛날에 내가 세상부정 모를 때 4년 전에 저 새끼가 갑자기 부산에 와가지고 저한테 철구야 한번 만나자. 형이 열을 들었다 아이가 만났어요. 있는데 없는데 쓰이바 허세 완전히 개쩝니다. 나이가 저 새끼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제가 22살이었는데 저 새끼 나이가 30살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부심 존나 쩔어요 띠발. 그때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로 악몽입니다. 단톡마기 형님 제발 좀. 형님 몇 개 스폰이요? 형님. 네 형님. 형님 몇 개 스폰입니까? 아 뭐야 저 새끼 억으로 존나 꺼내 띠발. 아니 저기요 놀부스 형님 페라리 좀 타십니까? 저는 아우디입니다. 한번 부산에서 서울까지 누가 더 빠르거나 한번 해보시죠. 예? 띠발 빠르면 얼마나 빠릅니까 개새끼. 니가 그렇게 빠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새벽에 띠발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하면 뜻이다. 쫄으셨죠? 띠발이었죠? 부들부들 중이죠? 왜냐하면 저 형님은 개 늙은 새끼라 가지고 왜냐하면 무서워 하면서 150km밖에 못 봐봐요 띠발. 예? 저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빵 가죠. 왜냐하면 나는 띠발 상남자이기 때문에 저 새끼는 늙은이라서 그런 거 못하네요 띠발. 인정하십니까 형님? 인정하십니까? 아예 군내 가기 방하면 몇억이 손해인데요. 왔습니다. 제 대결 상대 두 명 왔어요. 잠시만요. 제 대결 상대 두 명 왔습니다. 일단 몰골 한번 볼게요. 잘 먹는지 안 잡먹는지 대충 한번 그림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자 잠시만요. 철거기 막 들어가 볼게요. 뭐하세요? 자 자 김홍조씨 자 정확하게 일단 메론맛 닭다리 드십시오. 여기 놔두세요. 메론맛 닭다리 밑으로 놔두세요.
자, 메론마 닭다리 밑으로 내려오세요. 아, 이 새끼 뭐해? 주작하나요? 주작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클라스 보여드릴게요. 지코 형님이 못 보여줬던 푸드 파이터가 뭔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내가 아닙니까? 아, 쟤 뭐하나요? 방송 빨리 좀 키세요. 자, 봉준씨 일단은 메론 맛을 일단 드세요. 드시고 여기 놔두세요. 닭다리 놔두시고요. 메론맛 가슴 부위 놔두세요. 아, 헤드게 드립니다, 저거. 자, 메론맛 가슴 부위 밑으로 놔두세요. 메론맛, 날개 밑으로 놔두세요. 메론맛 지금 날개 3개 놨습니다. 제가 통닭을 워낙 또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곳이 다르고 어떤 곳이 겨드랑이고 어떤 곳이 그건지 다 압니다. 자, 3개 놔뒀죠. 자, 그 다음에 바나나맛 다리 놔두세요. 바나나맛 다리 놔두세요. 저기 메론맛 지금 두 개잖아요. 아, 저 새끼 주작하네, 씨발. 아, 저 새끼 놔뒀습니까? 이제는 메론맛 살치살 놔두세요. 자, 메론맛 살치살 놔두세요. 메론맛 살치살 놔두세요. 그 다음에 딸기맛 가슴부위 놔두세요. 딸기맛 가슴부위 놔두세요. 딸기맛 가슴부위 놔두세요. 그 다음에 메론맛 허리살 놔두세요. 자, 메론맛 허리만 놔두세요. 그 다음에 바나나맛 살치살 밑으로 놔두세요. 살치살 밑으로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바나나맛 날개 놔두세요. 자, 바나나맛 날개 밑으로 놔두세요. 그 다음에 메론맛 퍽퍽살 밑으로 놔두세요. 놔뒀나요? 자, 놔뒀나요? 자, 놔뒀나요? 가, 그 다음에 딸기맛 날개 놔두세요. 날개. 자, 날개살 놔두세요. 이 정도만 갑시다. 자, 몇 개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먹고 먹방하죠. 인정하십니까? 이발. 자, 갑니다. 이 정도면, 자, 숫자 세우세요. 자, 몇 개입니까? 봉준씨부터 몇 개인지 숫자 세우세요. 자, 봉준씨부터 몇 개인지 숫자를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개입니까? 세우세요. 몇 개입니까? 봉준씨부터 몇 개인지 숫자 재놓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뭐야, 저거? 네 개. 몇 개인지 소다라 다섯. 뭐야, 뭐 다리가 여섯, 뼈다귀야, 씨발. 여덟. 세놓으세요. 아홉. 열. 열하나. 아, 주작하네, 개새끼가, 씨발. 주작합니까, 씨발? 니가 하기로 뭐 아끼로 쓰이 두닥입니까? 아니, 저기요. 다리가 이거죠. 아니, 씨발, 무슨. 뭐 치의 다리입니까? 아니 이거 주작합니까? 띠발 니가 한개로 뭐 아끼로스의 두닭입니까? 아니 다리를 좀 먹었다고요. 다리가 이거. 아니 그러면 한개 더 드세요. 지금 몇 개세요? 다리 세보세요.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입니다. 당신 몇 개예요? 한개로 뭐 아끼로스의 두닭입니까? 아니 다리를 좀 먹었다고요. 다리가 이거. 아니 그러면 한개 더 드세요. 지금 몇 개세요? 다리 세보세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주사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입니다. 당신 몇 개예요? 저도 11개예요. 아, 목 두 개 넣었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주작하지 말라고요! 아니, 씨발, 인생을 주작을처럼 살려고 그래요. 주작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세상 좋게, 진실서 있게 삽시다. 아니, 왜 그렇게 목을 넣으세요? 다른 거 넣으세요. 자, 목 빼세요. 주작하지 마세요.
아이고 주작을처럼 살려고 해요. 주작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세상 좋게 진실성 있게 삽시다. 이거랑 아니 왜 그렇게 목을 넣으세요? 다른 거 넣으세요. 자, 목 빼세요. 주작하지 마세요. 아이고 주작을처럼 살려고 해요. 자 됐죠? 마세요. 아 내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개입니까? 셀라 보세요. 진실성 있게 삽시다. 이거랑 아니 왜 그렇게 목을 넣으세요? 다른 거 넣으세요. 자, 목 빼세요. 아 휴대폰 그 아니 저기요 셀라 보세요 몇 개인지. 자 됐죠? 아 내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개입니까? 셀라 보세요. 11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저기요. 아홉, 열, 열하나. 11개라고요. 아니 시바니도 닭다랑이 먹어. 그럼 저도 이거 옆에 합니다. 자, 음성하십니까? 아니 잠시만요. 지금 당신이 약간 조금 이상한 것만 지금 다 살 없는 것만 있는데 한 개씩 들어보세요. 자, 나는 지금 여러분 다 큰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 저 새끼는 살이 있는 게 없어요. 주작을 푸드파이터로 주작으로 하시려 그러세요? 자, 좀 나는 지금 여러분 다 큰 겁니다. 자요. 다른 거 해보세요. 다른 거 저 한 개 놔두고 다른 거 해보세요. 살이 있는 게 없어요. 살이구만. 주작을 푸드파이터로 주작으로 하시려 그러세요? 자, 좀 나는 지금 여러분 다 큰 겁니다. 자요. 다른 거 해보세요. 다른 거 저 한 개 나. 아니 뭐 날개가 뭘 쪼개? 날개 그대로 있어요. 와. 날개 안 쪼갰어요. 내 날개 보세요. 주작으로 하시려 그러세요? 아니 씨발. 나는 지금 여러분 다 큰 겁니다. 자요. 제 날개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아니 뭐 날개가 뭘 쪼개? 날개 그대로 있어요. 와. 날개 안 쪼갰어요. 와 그러면 저도 저 날개로 지금 바꿀게요. 잠시만요. 이거 여기 있고요. 자 저도 그럼 저 날개로 바꿀게요. 됐죠? 됐죠? 자 됐죠? 저 진짜 존나 큽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 존나 커요. 인정하시죠? 저 진짜 존나게 큽니다 지금. 다 존나 큰 것만 골랐어요. 이것도 그렇고. 당신 솔직히 저거 지금 양쪽에 있는 거 저기 지혜 다리 같은 거 두 개 빼시고 큰 거 두 개 갖고 오세요. 2대1입니다. 저거 지금 왼쪽 오른쪽 지혜 다리 살 없는 부분 저거 빼시고 큰 걸로 두 개 교체하세요. 매너 하세요. 저 지금 다 큰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대로 해주는데요. 저는 진짜로 매너 합니다. 푸드파이터는 자존심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존나 큽니다. 자 인정. 자 큰 거. 자, 김봉주 씨, 정확하게 갑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톤 터치를 하실 때, 아, 없는 거 확인 뒤에 터치를 하시고 먹으셔야 돼요. 그냥 바스 옆에 두고, 아, 터치 하면서 밥 먹는 거 안 됩니다. 그 옆에 지금 그대로 계시고요. 아, 다 먹고, 아, 보여준 다음에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살을 다 발라 먹고, 뼈까지 나와야 됩니다. 살이 조금만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가도록 합시다. 자, 가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김봉준 씨 주작하지 마세요. 주작하지 마세요. 주작하지 마세요. 주작하지 마세요. 초식이 어디 갔어요? 저 있네요. 12분으로 놔둬놓으세요. 12분은 놔둬놓고 정확하게 20분에 갑시다. 20분에 스타트 누르세요. 12분으로 맞춰놓고 20분에 스타트 끌어 아 12분에 맞춰놓고 지금 17분이잖아요. 20분에 스타트 해가지고 10분 때 처먹는 겁니다. 아 저 빡대가리 새끼. 20분에 스타트로 누르세요. 아 저 새끼 씨발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김봉준 10개라고요? 김봉준 숫자 다시 누르세요. 김봉준 씨. 숫자 다시 세우세요. 김봉준 씨 숫자 다시 세우세요. 띠발. 아,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아, 20분에. 김봉준 10개라고요? 김봉준 숫자 다시 세우세요.
김봉준 씨. 아니 좀 억울해 좀 끌리지 말라고요. 아 진짜. 김봉준 씨 숫자 다시 세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아홉. 다시 해보세요 디바. 아 진짜 억울해 좀 끌리지 말라고요. 아 진짜. 김봉준 씨 숫자 다시 세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아홉. 다시 해보세요 디바. 아 진짜 억울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18분입니다. 20분 때 스타트로 누르시고 10분 때 먹는 겁니다. 매너 플레이 합시다. 푸드 파티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9, 45, 46, 47, 52, 55, 56, 57, 58, 59, 스타트! 10분에 참아보세요. 여러분들, 저 새끼 통닭 두 개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도 한 개 먹을게요. 새끼도 두 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몸통도 내가 더 큰 게 더 많어. 나 조금만 먹을게. 맞잖아. 그렇게 공정하죠. 45초. 32초. 야, 저 닭다리 봐봐. 저기 말이 되냐, 얘들아, 쓰이발. 나 좀 먹을게. 솔직히 저거 말이 안 되지.
뭐야? 자, 봉준 씨. 자, 봉준 씨. 자, 빨리 쏘디지요. 아니, 입에 있다고요, 저분. 빨리 쏘디지요. 자, 빨리 쏘디지요. 빨리 쏘세요. 빨리 쏘세요. 아니 빨리 쏘시라고요. 빨리 쏘세요. 빨리 쏘세요. 왜 그렇게 주작을 하십니까? 나이다 대처 받았죠. 자, 와 승리포 2대1에도 안 되죠. 500개 우리 카리 형님
500개 우리 카이선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드립니다. 500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형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빨리 쏘세요. 저기요 김몽주씨 완전히 기발렸으면 빨리 500개 쏘세요. 아 500개네 이쪽에 쏘세요. 쏘세요. 카리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나 손 좀 씻고 올게요. 손 좀. 500개네 이쪽에 쏘세요. 쏘세요. 카리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나 손 좀 씻고 올게요. 손 좀. 자 빨리 쏘세요. 저기요 빨리 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홍주 씨 빨리 쏘세요. 하영님 500개 감사합니다. 나 손 좀 씻고 올게요. 마 백공에 묻히라고? 와 탈탈탈 달려도네 해 개멋대 왜 쏘세요? 태국에 감사드립니다 형님. 탈탈 달려도네 해 개멋대 태국에 감사드립니다 형님. 탈탈 달려도네 자 빨리 쏘세요. 개멍조치 찌발이었으면 아가리 모시고 쏘세요. 계좌이체로 넣어드릴게요. 네 지금 단양정보 다 좀 드릴게요. 계좌이체로 지금 넣어드릴게요. 아이 그분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빨리 쏘세요. 김원조씨 알겠습니다. 김원조씨 앞으로 폭파하지 마세요. 당신은 클라스가 났습니다. 완전히 개찌발렸네요. 김원조씨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항상 지갑이 도둑합니다. 김원조씨 당신 때문에 오늘도 내 주머니는 배부릅니다. 예? 배가 불러요 떼이발. 김원조씨 감사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주머니가 부르네요. 항상 지갑이 도둑합니다. 김원주씨 당신 때문에 오늘도 내 주머니는 배부릅니다. 예? 배가 불러요 떼이발. 김원주씨 감사드립니다. 김원주씨 혹시 러시안 캐시십니까? 상당히 대출을 잘해주는데요. 김원주씨 김원주씨 아 맞다 무과장이시지. 아 김원주씨 무과장이신가요? 김원주씨 떼이발 김원주씨 상당히 대출을 잘해주는데요. 김원주씨 김원주씨 김원주 씨, 아 맞다, 무과장이시지. 아 김원주 씨, 무과장이신가요? 김원주 씨, 이발. 김원주 씨, 대출을 잘해주는데. 김원주 씨, 김원주 씨, 아 맞다. 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원주 씨, 인상 이렇게 피세요. 예? 김원주 씨, 인상을 이렇게 피세요. 예? 그런 더러운 면상이 팔지가 않으니까 더더욱 범죄자 같잖아요. 좀 웃으세요. 김원주 씨 좀 웃으세요. 에? 그런 더러운 면상이 팔지가 않으니까 더더욱 범죄자 같잖아요. 좀 웃으세요. 김원주 씨 좀 웃으세요. 에? 김원주 씨 죄송한데요. 이런 말 좀 들어도 됩니까? 김원주 씨, 죄송하지만 이런 말 좀 들어도 됩니까? 혹시 부들부들 중이대요? 혹시 부들부들 중이대요? 혹시 부들부들 중이대요? 혹시 부들부들 중이대요? 혹시 입금했습니다. 부들부들 중이대요? 혹시 40만원 빨렸네. 와 입금했습니다. 부들부들 중이대요? 혹시 40만원 빨렸네. 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승리합니다.